지원하다, 적용하다, 바르다 이런 뜻이죠. 처음부터 봅니다. 자, technology. 기술은 tends to be global. 세계화가 되는 경향이 있죠. 뭐, by nature가 뭐예요? 본질, 특성 이런 뜻이고. and by name, 이름 둘 다 해서 기술은 세계화 되는 경향. 그래서 기술은 대부분 영어로 써 있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해봅시다. Say television. television, 다 영어인데, 그지? 그리고 chances are 가능성은 뭐냐면 you will be understood. 너는 you will be underestimated는 무슨 뜻이야? estimate 과소평가되는 거죠. 그럼 overestimate는 뭐냐? 과대평가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컴퓨터, TV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잖아, 그지? 그래서 understood가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 but 야, 이건 내가 할게. 핸드헬드, 휴대용 전화기는 됐죠? 그래서 A의 정답은 언더스투드고요. 그 다음 어도 해서 비록 이 기술은 전세계적이지만 다른 나라들은 동일시하는 이름을 갖는다.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거야? 다른 나라들은 동일한 이름이니 아니면 다른 이름? 다른 이름을 가지고 아직 모르죠? 뒤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니까 언더 수백만의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서 North and South America에서 얘네들은 have been unwrapping 밑줄 unwrapping 포장하는 거니까 unwrapping은 포장, 벗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휴대전화를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서 포장, 벗겨온 거죠. 오케이? But 그러나 계속해요. But 그러나 영국과 말리를 시켜. 스페인에서. 스페인에서 그들은. 얘네들 모바일스라고 부른대. 영국엔 모바일이라고 부르고 미국에선 셀폰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자, 그다음 Germans. 뭔가. 핀란드. 핀란드에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핸디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리퍼트가 정답입니다. 오케이? 적용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리퍼트가 정답이고요. 여기까지 되니? 됐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뭐가 있을까? 모담을 끝. 물 끝이야, 시켜. 끝나보죠. 실수할까? 결과만 알려줘. 지금 결과 봐도 돼요, 왼쪽인지. 그래, 현지. 오, 한 번 나왔어요. 진짜? 19번 조금 어려운가? 19번 좀 어려웠어. 이건 좀 어렵다. 자, 이거 정답률, 오답률이 51%에서 한번 해볼게요. 19번. The laser, 이거 많이 했어. 이거 했던 거 많이 기억나죠? 레이저 포인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 거. 걔네들은 which became popular in 1990년대에 인기가 많았는데 was the first typical thick to hold. 너무 한 손을 잡기 너무 뭐였어? 두꺼웠어. 레이저 요만했다가. 요즘에는 다 얇잖아. 자, 그 다음에 long before. before long 별표. before long 별표. 이거 요번에 구함 시험에서 나왔거든. 얘들아, before long이 무슨 뜻이야? 야, long이 뭐냐? 긴, 오래잖아. 오래잖아. before long은 뭐야? before long 전에 긴. 전에 긴. 길이죠. 해. 아니, before long하고 long before하고 이게 두 개가 나왔거든? 근데 원래 교과서에는 요게 나왔거든. 근데 학교 시험에 이렇게 바꿔낸 거야.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거야.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 Before long, long before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아, 둘 중에 머지않아 뭘까? 머지않아 밑에 거 예민하다 머지않아 곧 이런 뜻이야. Before long 앞으로 머지않아. Long이 앞으로 오랫동안인데 올해가 되기 전이잖아. 오케이? Long before는 뭔가 훨씬 오래전이라는 뜻이야. Long before 이랬어? 그러면 before long이 뭐라고 했더라? 머지않아 이런 뜻인데 꼭 기억해주세요. 알았죠? 요번 그 국왕고등학교 시험 나왔는데 머지않아 이런 포인터들은 되게 슬리머해졌을 때 그쵸? 그리고 became easier to handle 다루기 쉬워졌습니다. 자, 스티어 별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역적됩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그 위에 뭐가 나왔어? 장점이 나왔잖아. 슬리머 된 거 단점 있겠죠? 배터리가 뭐 한 거야? 요구되고 head to be replaced and shaky hand movement 손이 막 떨잖아? 애들 눈이 너무 아파 그죠? shaky hand movement from the nervous lecturer 얘네가 were shown 보여지는 거죠? 막 손 떨면 보이잖아 아 저 되게 존나 지금 긴장했구나 이게 보일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moreover부터 해보세요 moreover 이따가 빨간 점은 어 얼핏 보일 수 있다 어 특정한 배경에서 예를 들어 빨간색인데 뒤에 배경이 빨간색이야 안 보일 거냐 계속해봐 Thus 그럼으로 레이저 포인트를 만드는 뭐하게 만드는 거야 심플 스틱보다 inferior 열등한 거니 superior 우월한 거니 당연히 열등하겠지 그죠 왜 손 자꾸 떨니까 안 좋은 점 계속 얘기했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A부터는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 A weakness 알죠? 난 B는 shown인데 앞에 있는 nervous를 보여주는 거니까 안 좋은 거 맞죠? C는 inferior 맞고, 그죠? 여기까지냐? 됐죠? 은지랑 예원이는 혹시 틀린 거, 여기 중에서 틀린 거 말고 더 있으면 갖고 오셔야 돼. 알았죠? 자, 숙제 좀 드립니다. T, 몇부터? 2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 T 39번까지 뜨기만 좀 해주세요 풀고 여기 붙여 주고 붙여 붙여 세 번 접고 암기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듣기는 오늘 받아야 돼? 줘야 돼? 받아야 돼 아 오케이 예원이랑 은지 이거 듣기 받아 가세요 형준아, 받아. 준.